아직도 잘 안 맞는 부부. 다 안 맞아요. 잘못된 결혼이에요. 우리는 부부를 넘어서 형제를 넘어서 전우애를 산다고 그랬지. 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사주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분석 주인공은 가수 부부죠. 노사연, 이무송씨 부부의 궁합분석이 되겠습니다.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분인데요. 두 분이 궁합이 얼마나 좋길래 잘 살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노사연 씨의 사주고요. 이쪽이 이무송 씨의 사주입니다. 두 분은 결혼을 좀 늦게 하셨는데요. 1994년도에 결혼을 하셨고 이무송 씨가 36살, 노사연 씨가 3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두 살 차이가 나는 거죠. 노사연 씨가 두 살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아들 한 명을 두고 있고요. 결혼 후 부부싸움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화면을 보셨지만 그 전투적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 그 부부싸움을 많이 했고 지금까지도 많이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분이 어떤 사주를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사연 씨는 정유년 이민월 갑술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봤을 때 목기운이 두 개,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주 안에 목화토금수 오행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이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성 씨는 목기운이 둘, 토기운이 셋,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3주 안에 지금 화기운이 없고요. 식신상관운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없고 그리고 관성운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분의 궁합을 이제 봐야 되니까 각자의 이성운을 봤을 때 이성운만 봤을 때에는 그다지 좋은 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사연 씨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를 나타내는 이 유금이 인유원진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원진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갑술일주에서 이 술토가 배우자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흘러가는 대운에서 봤을 때요. 11살서부터 20살까지 갑진대운이죠. 그러니까 20살까지니까 여자들이 이제 10대 후반에도 남자를 많이 만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남자운이 진술충으로 깨졌고요. 21살서부터 30살까지 이때를 보면 사술원진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사연 씨가 이제 결혼을 할 때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나이가 62세니까 이때에는 대개 20대 초중반에 결혼을 대부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0대 운이 사술 원진살에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20대에 결혼을 못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31살서부터 40살까지 보시면 병호대운이고요. 위아래로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오화가 들어오니까 이 사주에서 인오술이 되면서 화기운이 매우 강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화기운이라는 것은 식신상관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식신상관운이 뭘 극하죠? 관성운을 극하잖아요. 남자를 나타내는 이 관성운을 극합니다. 그러니까 이 30대에도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불리한 사주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상당히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 38살, 그러니까 지금도 늦은 나이죠. 38살에 두 살이 어린 이무송 씨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무송 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송 씨는 일단 딱 보더라도 재다 신약사주예요. 지금 토기운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가 많다는 것은 사주에 그 여자가 많다는 것이고 여자가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자운이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나이가 60세니까 이분이 그 젊었을 때 기준으로 하면 36살은 상당히 늦은 나이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일단 20대 운이 안 좋습니다. 21살서부터 30살까지 신미대 운이거든요. 이때 천간지지가 다 충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대부분 20대에 결혼을 했을 텐데 이때 운이 매우 안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살서부터 40살까지 경호대 운이거든요. 이때 추거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20대하고 30대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결국 그 결혼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당시로는 제때에 결혼을 못했다고 봐야죠. 이 62세 60세 되신 분들이 그 당시에는 그 35살이 넘었으니까 전부 다 노처녀 노총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궁합을 볼 때에는요 이제 남자랑 여자가 이렇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선 궁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궁합이라는 걸 무조건 남녀를 이렇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각자의 사주를 자세히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지금 노사연 씨하고 이무성 씨의 사주를 봤는데 두 분 다 어때요? 이성운이 안 좋죠.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웬만한 사람들하고 궁합이 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게 맞춰보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각자의 사주가 어떤지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의 사주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도 거의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주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궁합이라는 것도 이미 한 80% 정도는 결정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사연 씨하고 이무송 씨가 각각의 이제 이성운이 안 좋으니까 두 사람이 궁합이 잘 맞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두 사람이 궁합이 잘 맞더라도 대체적으로 그 다툼이 많고 이혼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두 분은 잘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사연 씨가 갑술일주고 이무성 씨가 을축일주예요. 그러면 충이 발생하면 안 좋고 합이 충이 발생하면 안 좋고 합이 발생하면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주가 지지가 노사연 씨는 술토고 이무성 씨는 축토입니다. 그럼 축술 형살이 형성이 되죠. 그럼 시간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에 한 분이 미시다 그랬을 경우에는 축술미 삼형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대단히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합을 볼 때 두 사람의 사주를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지지가 합쳐서 삼형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사람의 지지가 합이 되는 거예요. 삼합이 됐을 때 삼합이 됐는데 그 삼합이 돼서 생성된 오행이 용신운일 때 이럴 때는 천생연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일지에 임목을 깔고 있고 남자는 오화를 깔고 있는데 술토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인호술 삼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인호술은 화기운을 생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화기운이 두 사람에게 다 용신운일 때 그럴 때에는 천생연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사연 씨하고 이무성 씨처럼 이렇게 축토하고 술토가 있어요. 각각의 일지에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시간이 미시다 그래서 삼형살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최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모르지만 어쨌든 삼형살이 형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축술 형살이 형성이 되니까 두 분이 그 이 일지를 대입을 했을 때 일주를 대입을 했을 때에는 좋은 궁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수를 좀 깎아먹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 부족한 오행을 좀 채워주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노사연 씨는 목화토금수가 하나씩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무성 씨 같은 경우는 토기운하고 목기운이 강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금기운이 없고 화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분이 금기운하고 화기운이 좀 강해갖고 이 없는 부분을 좀 채워주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사연 씨가 화기운하고 금기운이 하나씩만 있잖아요. 이 시주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별로 채워줄 게 없죠. 그리고 노사연 씨가 만약에 토기운이 좀 부족하면 그 이무성 씨가 좀 채워줄 텐데
노사연 씨는 토기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채워줄 게 없죠. 목기운도 각각 두 개씩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채워준다는 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그 좋은 궁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어때요? 궁합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몰라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두 분의 궁합이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궁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계속 부부싸움을 하고 많이 다툰다고 하셨는데 다투면서도 계속해서 이혼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싸우면서 이제 정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두 분의 공통점이 뭐예요? 두 분 다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주를 분석을 할 때 남자나 여자나 이성운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늦게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그것처럼 그 이무성 씨나 노사연 씨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20대에 결혼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이 두 분의 예를 보듯이 사주가 안 좋다 그래서 무조건 이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두 분은 연예인이니까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리고 또 늦게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늦게 결혼해서 이제 이혼했을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긴 어렵다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궁합이 나쁘다 그래서 무조건 못 사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이혼하는 건 아닙니다. 이 두 분처럼 계속 다투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잘 사는 경우도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노사연, 이무성 씨 부부의 사주를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이 궁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싸움은 계속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두 분의 인격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이 그만큼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합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인격이 뛰어나고 사람들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혼하지 않고 잘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